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me 복수죠. 자, 그래서 some critics 들어갔죠. 자, 몇몇의 비평가. 자, 비평가들은 자 동사 charge 했는데 charge가 부과하다 뜻이 있으면서 여기서는 비평. 비평한다. 비평한다고 맞나? 비난한다라고 할까요? 비난한다가 더 낫겠다. 자, 비난한다. blame의 뜻입니다. 자, 대접속사고요. 자, advertisers 광고자들이 자, 메이 조동사 동사원형 affect. affect는 약간 여기서 부정 영향이에요.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자, 미디어 프로그램에 자, in some ways 몇몇의 방식으로 자, 몇몇의 방식으로 나왔으니까 한두 개 정도는 이상은 나와겠죠, 방식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 들어갑니다. 자, 회사들인데 자, that sponsor TV 프로그램까지 자, TV 프로그램을 스폰서 자, 스폰서는 지지해주는, 돈 대주는 자, 프로그램의 회사들은 선호해요. 자, 복수입니다. 복수동사,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자, wholesome은 건전한 그리고 uncontroversial, 논란거리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데 to avoid는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피하기 위하여. 자, avoid는 뒤에 목적으로 ing 갖고 옵니다. 여기 주의하세요. offend는 공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어죠. 자, mass audience는 대중들. 대중들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 this는 뭐예요? 자, this는 이 선호도라고 하면 해석이 이미 버린 거죠. 자, this preference는 건전함 선호. 자, 건전함을 선호는 식품이고요. 선호하는 것은 아직 그거네요. 자, cause. 자, 선호도 셀 수 없게 봤습니다. 유발시키는데 cause A to B죠. 자, TV 네트워크가 to emphasize 하도록 유발시켜요. 유발 하는데 강조 하도록. 자, 이러한 것도 뭐예요? 건전한. 계속 잘못 들어가네요. 자, 건전한. 자, 타입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도록. 완전 모여라 꿈동사 한번 만든단 말이죠. 교과서 도덕적으로. 자, 그 결과는 주어고요. 자, that 동격의 구조에 또 보어로스 명사 처리겠죠. 자, that 자, 사회가 사회. 자, 아마도 may BPP예요. 그래서도 어법주의하시고 간만에 조동사 BPP 나왔으니까. 자, 아마도 자 deny 거절. 자, 되어지는데 거절해왔는데 maybe deny 거절되었는데 the benefits 이익. 이익하면 꼭 안 들어가요. 이익을 아마도 거절했을 것이다. 자, 어떤 얘기 이제 설명 들어가죠. 자, of 전치사 뒤에 being. 자, 그 다음 being able to 뒤에 동사원형. 자면은 be able to can이죠. 그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이익을 거절해왔어. 뭐를? 자, challenging 도전. 자, 혹은 매우 창의적인 예능 프로그램. 자, 이 사람 뭐예요? 너무 건전하게 가다 보니까 도전적이란 말은 새로운 거, new의 뜻을 가지죠. 새로운 거를 발견하거나 혹은 매우 창의적인, 독창적인. 창의적인 보다 여기서는 독창적인이 더 어감이 맞는 것 같네요. 자, 독창적인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혹은 뉴스 프로그램들을 혹은 논란거리가 있는 이슈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고착화돼 버린단 말이죠. 자, besides 하면은 게다가. 자, 텔레비전 쇼들은 자, often 빈도부사 비동사 뒤에 쓴 빈도부사죠. 빈도. 자, 그 다음 종종 developed 개발되어진다 수동으로 썼어요. 자, with 누구와 함께 18에서 34세의 audience 관중들과 함께. 관종? 와, 관종이다. 관중들과 함께 만들어진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컨슈머죠. 소비자죠. 돈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내려가서 자, in mind 마음에 두고란 뜻이요. 마음에 두고 이 사람들을 타겟해서죠. 자, 왜냐하면은 자, 광고주들이 자, especially는 특히. 자, 그래서 또 수동태로 썼죠.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BP especially가 또 interested 수식해서. 자, 흥미가 생기는데 in 또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죠. 자, attracting은 매혹시키는.
자, 맥시코인데 이 어디언스는 아까 몇이었죠? 18에서 34세의 관중들을. 자, who account for에서 동사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차지하는. 차지하는데 자, most consumer spending 맞죠? 대부분의 소비자의 소비를 차지하는 사람들. 타켓 대상은 타켓. 자, 그래서 뭐 해석을 한번 쭉 봤고요. 그래서 뭐 중요 오류가 있었나요? 자, 여기서는 뭐 중요하게 뭐 보자면은 아까 전에 자 denied라는 단어 요거하고 자 그다음 attract라는 단어 요거를 다른 단어로 골라놓고 바꿔줄 수 있는 문제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주제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제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광고주 친화적인 TV 프로그램만 만들다 보니까 뭐요? 독창성이나 창의력이 지금 많이 훼손돼가고 있다. 라는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TV 프로그램의 단점.